때 좀 사람이 나오면 좀 박수를 좀 쳐주든가 좀 웃고라도 있든가. 예. 우리 박수 쳐주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제 박수 안 치고 인상 쓰신 분들은 혹시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좀 웃으시오, 웃어. 그래도 코로나라고 아주 마스크로 갔다가 얼굴을 다 막고 있어갖고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네. 눈이라도 좀 웃고 있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처음 왔습니다, 오이도에.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들르긴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공연해보면 또 처음이네요.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저 보셨다. 좀 얼굴 외관상 좀 바뀌어갖고 모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아름이 품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름이 품바라고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아름이 품바 보면은 쭉 나옵니다. 지금 공연은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밖에서 처음이랬다. 오랜만에 밖에서 하는 거라 좀 떨리긴 한데. 예? 너무 길어요? 씨부리지 말고 노래만 할까요? 아무튼가 어디 동네 가나 노래 좋아하시는 동네가 있고 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키는 대로 할게요. 웬만하면 내가 다른 동네 가면은 관리 당하는 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관리 좀 당하려고 왔습니다. 관리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저 아버지가 나 관리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노래 이봐요. 차렷. 박수. 이럴 때 오셨을 때는 박수도 치고 함성도 치라고 또 하고 똑딱이 똑딱이 하는 거예요. 꽃도 있고 뭐가 시퍼런 것이 구석구석 박혀있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꼭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나오면 다른 네. 나빠져요. 감사합니다. 노란 것도 나오고 예 가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어머나 도대체 얼마 이거 도대체 도대체 얼마 얼마 이거 세보진 않아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지 이쪽 돈은 괜찮은데 여기다 뒷돈 주실 분 있으세요? 없이 이쪽 돈은 아무 생각들이 없으시오. 아까부터 좀 웃으세요. 아, 제발 좀. 예? 사장님 말해요. 언니가 하래요. 아이고 뭐 벌써부터 아이 고마워요.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이런 걸 주시면 안 되는데. 혹시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쇼하지 마세요. 뭐 쇼하지 말라고요? 혹시 우리 아버지 우리 술 한잔 하시고 오셨어요? 아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얼굴이 빨개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웬만하면은 밤에 드세요. 낮에 드면은 낮에 드시면은 안 된대요. 오늘 안 그래도 날이 엄청나게 후덥지근하네. 아 만 원 없어요? 아이고 어찌까. 혹시요 여기 오셨다가요 외로우신 분들은 하나 이렇게 꼬셔갖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세상에 한 곡밖에 안 하는데 벌써 이런 거 많이 나오면은 진짜.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옛날 노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 괜찮겠어요? 옛날 노래? 우리 아버님들 삼촌들 옛날 노래 괜찮아요? 아이고 말을 하네 이쪽 동네는. 아니 물어보면은 예 아니요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걸 막고 있어갖고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럼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해도 어떻게 옛날 노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말 잘못 시켰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그거 합시다. 젊은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그 옛날 노래 그 노래 괜찮더라고. 목 푸는 데는 그런 노래가 최고네. 요즘에 또 미스트 트롯이라 해가지고 옛날 노래 좀 지난 노래 좀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는 어려도 그 옛날 노래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더 잘하라고 박수 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가운데 분들? 네. 예 우리 엄마 최고네. 우리 엄마 저기 이화여 때 나오셨죠?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요. 진짜 어딜 가나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더워서 그런가 말만 해도. 자 돌아가는 삼각지 디스코. 네 디스코 오케이.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목소리가 불경 싸먹싸먹 그렇게 가봅시다. 능구렁이 금방 넘어가듯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옛날로도 막 최고네. 예.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엄마는 뭔 노래를 좋아하실까? 옛날 노래, 뭐 이미자 씨 노래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다 좋아요? 안동역이요? 그놈의 안동역 불 안 났대요? 아유, 징그라 죽어서. 내가 한 2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건데, 그때도 찾더만 아직까지도 안동역 찾네. 어디 안동역 하나 팝시다 까이거. 뭐, 난 관리당하려고 나왔으니까. 안동역 가요, 아버지! 네,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답답해, 답답해. 여자한테 세상에. 예, 아버지. 네, 예, 안동역 했는데요. 아, 조항조 씨의 거짓말 한번 해보라고요? 나훈아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그 조항조 씨의 거짓말 아니고요? 아, 그럼요. 까이고 뭐 꽃도 받았겠다, 시퍼런 것도 하나 줬겠다 해드려야죠. 그럼요. 뭘 두고 그래. 안동역 불렀고 거짓말 한 곡만. 사람은 거짓말은 또 무엇이요? 아이, 또 뭐가 나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또 뭐 이런 거 자꾸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심. 예, 예, 예.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시고. 예, 예. 아, 심.
예, 반도 예약해놓으시오. 예. 아이고, 신청곡 내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뭘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난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꽃잔치고 아주 시퍼런 거 잔치고.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이쁘게 또 이렇게 또 보태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뻐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가요! 잠깐만요. 이거 좀 바꿔 갈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아까 뭘 했지? 거짓말하고? 반. 그 노래를, 두 곡을 따라주세요. 아이고. 야, 오늘 꽃잔치네. 이것이 꽃이, 아니, 이것이 꽃이 아니라 내 얼굴 나빤띠기가 꽂힌 것 같은데, 엄마. 여기 분위기가 여기 끄적지거나. 안 이뻐요? 이 정도면? 완전 이뻐요? 어, 이쪽은 그 맨날 봐서 그렇지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죠? 이쁠 수밖에 없어. 왜 이쁠까요? 얼굴 다 뜯어고 쳤거든. 여자가 이뻤다. 내가 이뻤어요. 근데요 내가요 여기서 좀 긴장을 하고 있네. 왜?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 달의 품마 나이도 어려요. 보고 있으면은 옛날에 내가 막 시작했던 초창기가 기억나갖고, 예. 아직 나이가 어려. 20살. 진짜. 나 이제 나이는 어려도 역좀 뭐 오래됐네.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7. 예? 7년 아니에요. 예. 올해로 16년 됐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근데 좀 숨어있다가 나와가지고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마이크 잡은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멘트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웃겨드리고 노래하고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귀한 거 이렇게 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니까 저는 그때마다 늘 이렇게 큰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진짜 우리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반이랑 거짓말 느려갖고 이거 분위기 다 떼는데 이거 조상집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오케이. 하, 우리 샛별이 언니가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머리 대급하게 좋아. 아, 하하하. 에? 머리 나빠요?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좋아. 이 느리게 가면 조상집 되니까 언니 돌리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반. 쪼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와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또 지역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회원분들, 팬분들,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분짜리야 이거. 거의 한 8분짜리네 8분짜리. 예. 진짜 그래도 여기 와서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아예 초장부터 아예 조려보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즐길 준비 돼 있어요? 나 도대체 누구랑 얘기해요? 다들 즐길 준비 돼 있으셔요? 그렇죠. 이렇게 좀 뭐 말 좀 하고 대답 좀 해주시오. 아주 나도 답답해 줄 거네. 참. 자, 가봅시다. 신나게. 아, 뭔 노래 뭔 노래 할 거냐면은 미운 사랑, 사랑님 정말 좋아한대. 그리고 끝에 바람까지 총 내고 꽉 가볼라니까 여러분들. 아주 여기 아 맞아. 내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여섯 아홉 할게요. 어, 왜? 여러분들께 보태 주셨고 또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아갖고 여섯 아홉 할게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 있어요. 뭐냐? 내가 막 이렇게 장구 치고 막 하다 보면은 막 흥날려놓고 막 춤도 치고 박수도 치고 함성도 막 지르고 앵콜도 해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쫙해서 막 떼거지로 몰려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 팔아보게 좀 도와주시오. 다 같이 박수 함성. 호랑이가 물어 봤다. 아니 점심 안 먹었어요? 앵콜. 알았어요. 갈게요. 다 같이 박수 함성! 가봅시다. 신나게.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아따, 마이크인데 못 잡냐고. 들수 없어. 나 마스크에서 아는 거를 따라가고 싶어.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네, 또 저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시고, 힘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아르바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가슴에
60대 이야기 또 사랑하면 뭐라네요 딱 하고 들어가겠습니다.